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파송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온 것과 같습니다. 딸을 보내놓고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고 딸을 늘 애정 어린 눈으로 살펴보고 그 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파송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형 교회는 저에겐 너무 따뜻한 친정 엄마입니다. 엄마라고 한번 부를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선교의 사역을 홀로 하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대형교회와 함께 이 선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즐겁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한국에서 제일 먼저 떠난 선교지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추방이 되고 그 다음에 태국에 가서 있다가 또 태국 안에서도 라후족에 가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언어로 우리가 서로 한번 먼저 축복해 본 다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한국말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중국에 갔으니까 중국말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태국말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라후족말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을 한번 펴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가식이 아니고 진정성을 담아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국말로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국말로 예수 아이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아이니, 예수 아이니. 그 다음에 태국말로 프라예수 락쿤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라예수 락쿤. 그 다음에 이제 라후족은 글도 없어요. 글도. 그래서 성경도 선교사님들이 알파벳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이제 성경을 갖고 있고 문서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라후족 말이 있기 때문에 라후족 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술레 너 다 하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술레 너 다 하베요. 예술레 너 다 하베요.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는 예수가 왕이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순간에 왕이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내 삶의 영역에 조금이라도 이 부분만큼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십니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부분을 주님께 보여주시고 주님 이 영역도 주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주십시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예요.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왕궁인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초대예요. 초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뚫고 들어오셔서 왕이 왔다. 내가 왕이다. 내가 진정한 우주의 왕이다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심령의 가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초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천국으로 와라 라는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는 복은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것이 좀 거리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것은 어느 것의 대척점이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마음에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대척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같이 살 수 있다. 이것이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갈리는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결정해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치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탕자가 집을 떠나서 아버지 내 분깃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내 것 가지고 살았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는 모든 재산이 끊어지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돼지 주염 열매로 음식을 채울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 꼬라고 하는 지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지점입니다. 인생의 파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만 나는 나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지점이 바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셔서 주인 삼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킨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주인이 잘 대접하느냐에 아느냐에 따라서 그날 정말 이 결혼식 잔치가 성공적이었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주인에게서는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그 지점이 심령이 가난한 지점이에요. 우리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다 보고 주의 긍휼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그래서 새로 부어주는 새 포도주가 주어졌을 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를 맛보고 이 혼인잔치가 더 기쁨과 큰 잔치로 되어진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이것을 베푸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새 포도주를 주고 새 기쁨을 공급해주고 새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천국 자리를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천국이고, 그리고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새 가락지를 입히고 새 가락지를 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켜주고 잔치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선교의 자리는 내 영역의 모든 곳에 everywhere, 그리고 내 모든 파트,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가 주인이시고 왕이시냐를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물어보고 그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라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능망염이 걸려서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에 제일 먼저 읽 것이 내가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것들에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내 은혜 아래 내가 이렇게 너를 붙들고 있을 때 네가 너일 수 있지. 내가 잠깐만이라도 놓아주면은 부스러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일어나고 신학을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이제 사는 것이 예수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사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교의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바뀝니다. 존재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있지 아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직도 묶여져 있는 사람, 어둠의 권세 있는 사람, 아직도 주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기뻐합니다. 선교의 자리는 바로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영역들, 모든 나라에 이런 간절함으로, 이런 애타는 마음들로 그들이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 아래 주의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처럼 그들에게 천국을 초대하는 자리가 바로 선교의 자리입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선교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동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작년에도 우리 작년 단기 선교 오셔서 정말 복음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복음이 춤추는, 그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뛰어오르는, 복음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축제가 그런 치앙라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또 귀한 정말 샛별 같은 청년들을, 대형교회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선교지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향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뛰어오르는 그 놀라운 복음의 축제가 치앙라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보고 또 여러분들이 선교의 지역인 치앙라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리고 나도 하나님 언젠가는 이 선교 지역에서 복음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들로 우리 선교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전에 제가 이번 청년 중에 카톡을 하나 보낸 청년이 있습니다.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용서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이름은 밝히지 않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땡땡땡입니다. 울산에 잘 도착해서 짐도 다 정리하고 목욕도 했습니다. 컨디션은 최상입니다. 바로 독서실에 있습니다. 운동도 공부도 일도 꿈을 꾸는 것도 주를 위해 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제대로 잡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 삶에서 하나님이 끼워주시는 선교의 영역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헷갈리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소식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현장을 보고 내가 허투루 살지 않고 내가 여기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왜 아직도 내가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현지인들과 심방 중에 그들을 안고 청년들이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나는 가난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함에 복됨을 보았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설교하고 섬기고 있는 회이펑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헌금해 주셔서 그 교회가 중축을 했습니다. 왜 중축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미얀마에서 내전 중에 있는 난민들이 산을 넘고 정말 어려움을 헤치고 자기 소수민족이 있는 교회로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 전쟁이 끊이지 않고 18세 미만인 여자까지도 징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징집을 피해가지고 미얀마 국경을 넘어서 태국으로 돌아오고 자기 소수민족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부흥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잘 받아들이고 섬기고, 그런데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예배당에 다 앉지 못하여서 항상 땡볕에 밖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이 자리를 다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그 안타까움을 안고 대형교회 편지를 썼습니다. 대형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일들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가 치앙라이에 있는 우리 교구 여기에 있는 대형교회의 한 교구, 그 교구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로 2천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이제 그 교회가 증축을 다 마치고 강대상 뒤를 헐어가지고 뒤에 있는 이제 그 식사하는 그런 용품들 놓고 주일학교 하는 데까지 다 헐어서 이제 큰 장소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가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할 때는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었었는데 이번에 아주 예쁜 타일로 쫙 깔아가지고 아주 좋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대형교회에 너무 감사하다고 꼭 가면 감사하다고 전해주라고 와서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아멘. 그 우리 증축한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선교지 치앙라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잠깐 보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ที่ชีวิตเราได้พบเจอและทุกช่วงเวลาที่เราได้ข้ามพ้นมาในทุกวินาทีที่เราได้เดินผ่านมาไม่ได้เป็นเรื่องความบังเอิญแต่เป็นพระคุณดวงอาทิตย์ขึ้นตอนเช้าและตกเวลาเย็นดอกไม้ที่หอมและผึ่งผลตามฤดูกาลในชีวิตนาทีที่ฤดูกาลเปลี่ยนไปไม่ได้เป็นเรื่องความบังเอิญแต่เป็นพระคุณ감사합니다. 그렇게 맨 마지막 같이 깔끔해 받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예배하게 하는 공간들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첫 번째 PPT는 뭐냐면 라호족의 가장 중요한 생계의 수단이 뭐냐면 이 고무나무를 생채기를 내서 이 고무나무 이 액체를 추출해가지고 라텍스를 만드는 것들로 생계를 삼습니다. 이들은 밤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이 라텍스 이 액체를 추출해서 그걸 생계수단으로 삼는데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지금 미얀마에서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거기 따라가서 수입의 반의 반을 또 이렇게 해서 살게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치앙라이가 대홍수가 났습니다. 80년 만에 홍수가 나서 공항까지 잠겨진 경험이 있는데 이 교회의 이 라텍스 나무를 하는 고무나무가 이 홍수로 인해서 산사태로 많이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생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은 지난번에 우리 청년회 우리 노춘수 장로님께서 오셔서 신방할 때마다 한 달의 생활비 한국 돈 한 달의 생활비가 2만 원이에요. 2만 원씩 신방에서 주면서 식용유 기름도 나누어주고 그들의 사정을 알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축복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들도 울고 우리 청년들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주 뜨거운 현장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많이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는 나그네가 있고 고아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과부가 있는 땅이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왜 그렇게 되냐면 가난과 질병과 무속과 마약이 있는 그 땅에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마약을 운반하면은 한 번에 한 두 번만 날르면 1년분의 생활비가 떨어집니다. 한 1년 동안 이 농사를 지어도 쓸려내리기도 하는데 미얀마에서 몰래 가지고 온 마약을 가지고 치앙라이 시내까지 오면 500배의 이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르다가
생계 때문에 나르다가 국경 수비대에 총을 맞고 죽기도 해서 가보면은 이제 과부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과부가 너무 힘들어서 집을 도망가면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어지고 팔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일회의 집이라는 이제 두손 브릿지 사역을 시작해서 거기에 아홉 명의 아이들이 와서 정말 사랑이 굶주려 있는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같이 청년들이 왔더니 지난번에 보니까 한 청년을 떠나가지 못하고 우리 청년도 울고 그 아이도 우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고아로 일회의 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인데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사랑에 굶주려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점점점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이 대형교회가 그 장소 사용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안고 말씀과 기도로 키워나가니까 표정이 너무너무 밝아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또 PPT로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신방 가서 이제 난민들, 그런, 이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신방 가서 구제하고 기도해주고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성교는 뭐죠? 안아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성교는 안아줍니다.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여기서 멀지만 손을 펴서 내가 치앙마이 교구에 있는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를 내 가슴에 품고 그들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들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안아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방 가면 그들의 상황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안아주고 축복해 주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 아이들이 일회의 집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장소를 우리 대형교회가 헌금을 보내서 이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고아들이 이곳에서 태국 학교가 마치면 또 밥을 먹고 중국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 때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형제가 생겼고 자매가 생겼고 엄마가 생겼고 아빠가 생겨서 이제 가족이 생겨나니까 이들이 믿음 안에서 이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어디서 왔냐면 라후족 중에서도 붉은 라후족이 있는데 그 라후족이 가장 핍박과 우상 숭배가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곳을 떠나서 이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인물들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들로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예, 마지막 예, 없습니까? 예, 그럼 기도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 그러면 한번 읽겠습니다. 1 전쟁으로 태국 땅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에게 복음이 그들을 살리고 새 삶이 시작되도록 2. 화이펑 교회 교회 증축을 통해 더 많은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3. 홍수와 산사태로 주 수입원이 고무나무 유실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도록 4. 두손 브릿지 일회의 집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도록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주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의 감격이 있어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국 땅에 있는 묶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약과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속과 그 가난 가운데 짓눌려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곳에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오게 하여 주셔서 눌린 자가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묶인 자들이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와 함께 이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형교회와 함께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마음들로 주님 이들을 가슴에 부여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새 생명으로 내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에 선포하고자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또 태국 땅에 가서 이 복음의 왕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태국 나라가 주의 나라 되게 하시고 태국의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에게 짓눌린 자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이 주의 생명같이 새벽이슬같이 모세같이 다윗같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회를 증축하였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민들이 생활이 아버지님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가 이 일에 함께 동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